오랜만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 한번 켜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말고 인스타로만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지금 극장 공연 준비 중입니다. 대기 중입니다. 네. 저희 멤버들은 지금 각자 스케줄 때문에 다른 곳에 있고요. 오랜만에 인스타 방송 키니까 뭔가 감흥이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배경 이쁘죠? 새로운 음원 활동, 새로운 음반 활동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머지않은 시일 내에 멋진 모습으로 컴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공연하고 있고. 하이. 하이, I'm from London. 오케이, okay, I'm from Korea. 잘생긴 멤버들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와, 경사 났다. 공연 보러 가고 싶네요. Hi from France. I'm Chelsea. Long time no see. 아, long time no see. JCM 개그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from 통영. 통영 출신이라고. 경상도 통영 출신. 네. 댓글 신고할게요. 네. 에이, 김태길이 짱이죠. 태길 오빠 전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잘생겼다, 김태길. 주실 때마다 신고하고 차단할게요. JCM 개그님. 네. 여러분들 그래도 오랜만에 켰는데도 많은 분들이 또 부족한 저를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바로 켰더니 태길 배우님이시네요. 네. 다른 멤버들 아니고요. 할거 하고 잠깐 진짜 잠깐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켰어요.
어제 여러분 비가 많이 왔죠? 본지와 태길 오빠 전자리에요. 엔젤은님 안녕하세요. 태길 오빠 혈액형이 뭐예요? 네, 저는요 O형이에요. JCM 개그님,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 되게 가까운 곳에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태길님, 발 사이즈 어떻게 돼요? 저발 굉장히 작습니다. 250입니다. 키도 작고, 발도 작고. 또 얼굴은 크고. 히히, 스모킹 존이요. 아, 그때 저 매운 거 컨텐츠 때문에 속이 좀안 좋았었는데 괜찮아졌습니다. 다음날 바로 괜찮아졌어요. 자기소개 아닌가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완벽해질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거다 하나하나씩 캡처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공식 그 사이트에다가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신고하고 있습니다. 네. 태길님, 일본 음식 맛있게 드셨나요? 예, 잘 받았고, 맛있게 먹었고, 나눠 드렸어요. 정찬민 님이 나가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무튼 뭐, 제가 뭐, 그냥 뭐, 다른 게 있어서 킨건 인사드리고 싶어가지고 잠깐 켰고요. 저희는 이제 또, 윤영빈 소극장에서 8시 공연 지금 이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인사드리려고 잠깐 켰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코쿤이 되겠습니다. 우선 건강하시고. ...활기차게 또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개겨라. 내가 글로 가고 있다. 네. 오시면 바로 끄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척이 느껴지는 순간 바로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항상 잘 챙기세요. 3분만. 아, 어제 공연 봐주셨구나. 어제 관객분들 진짜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 배우들도 되게 기분 좋게 공연한 것 같아요. 조만간 공연 보러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7시 거. 더위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네, 공연 또 언제든지 보러 와주세요. 너무 웃겼어요. 더 웃겨, 제가 더 웃겨드렸어요. 듀펑, 듀펑. 에이, 똥! 하면 불이 빵 나옵니다. 퐁듀 아니에요? 퐁듀 찍으면 돼, 이거? 예, 잠깐만, 신발. 아, 이거 군대 활동화. 이지, 오. 와, 진짜. 롤렉스. 이거 얼마 주고 사셨나요? 와. 진짜 그냥. 연예인은 다른.
저 빨리 가야 됩니다. 도망가세요! 와, 앵글 벗어나자마자 안 뛰시는데? 어, 여유있게 걸어가시는데? 예, 아, 저희, 또 제가 존경하는 정찬민 선배님이 또 깜짝 출연해주셨습니다. 제가 진짜 존경하는 개그맨 선배님.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랜만에 그냥 인스타 라이브로 잠시 인사드리고 싶어서 잠깐 켰고요. 또 다음번에 또 여유가 있을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월요일, 목요일 유튜브 라이브는 그대로 진행되는 거니까 혹시나 뭐 잠깐 켜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감사합니다. 저희 또 공연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진짜 항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